오늘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좀 우리의 삶을 좀 더 행복하고 혹은 뭐 부유하게 혹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더 시크릿의 더 파워라는 책을 리뷰를 해드릴 텐데 삶을 좀 바꾸고 싶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가면서 삶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더 시크릿 더 파워이고요. 론다 번 더 시크릿 저자죠. 이분이 쓰신 책입니다. 우리는요. 원래 놀라운 삶을 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막 지금처럼 발버둥 치면서 막 힘들고 어렵게 살려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간혹 기쁨의 순간이 찾아오는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5일 동안 힘겹게 일하고 주말에 잠깐 스치는 행복의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삶을 가장 완벽하게 경험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누리며 동시에 기쁨과 건강, 활력과 흥분,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누려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기쁨과 건강과 활력과 사랑으로 넘치고 있나요? 아니면 스트레스와 힘듦, 피곤함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힘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 내가 아는 건 오직 그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삶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것,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건강이든 돈이든 인간관계든 일이든 행복이든 삶의 각 영역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 아니면 부정적인 것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만약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많다면은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예요. 그 여러분들도 이것을 알게 모르게 예상하고 있거나 명확하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은 긍정적인 것이 더 많은가?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은가? 부정적인 것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삶을 바꾸기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삶, 성취하는 삶, 위대함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있으며 무언가가 우리도 그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옳습니다. 위대한 삶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걸 이루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뭔가를 했고 그들은 삶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원인, 즉 파워, 힘을 이용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산 모든 사람들은 그 힘, 바로 예외 없이 사랑으로 그런 삶을 성취해냈는데요. 삶의 모든 긍정적인 것과 좋은 것을 얻는 파워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 야, 뭐 되게 일반적이고 되게 심심한 재미없는 얘기 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사랑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 사랑의 힘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모든 위대한 사상가, 철학가, 예언가, 지도자들이 태초부터 사랑에 대해 말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전하는 한 가지 진리와 그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근본적인 것에는 사랑이 있죠. 사랑은 단지 느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힘입니다. 사랑은 결코 약하지 않고요. 무기력하지 않으며 여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바로 삶의 긍정적인 힘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태어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모든 발명과 발견, 인간의 창조물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마음속 사랑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라이트 형제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늘을 날고 싶어 했고 그래서 비행기가 나오게 된 거죠. 우리 주변에 건축가와 건설자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건물도 도시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모두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놀고 춤추고 이야기하고 배우고 그 밖에 무엇을 하든 우리를 부추기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아주 근본적인 힘. 뭔가 남녀간의 사랑, 뭐 이것도 이제 좁은 의미에서 사랑이지만 넓게 본다면은 이 사랑을 넓게 본다면은 우리가 움직이고 모든 우리 주변의 창조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에서 태어나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삶을 관장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요? 왜 놀라운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루하루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지 못할까요?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힘을 사랑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선택할 것이냐? 부정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의 원인이며 사랑의 부족은 부정적인 것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어떤 에너지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랑에서 모든 창조물이 모든 힘이 비롯됐다는 걸 깨달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2부, 3부, 4부, 5부 이 더 시크릿, 더 파워라는 책을 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힘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한 가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틀에 갇히신다면은 이 책을 이해하거나 이 메시지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지 사랑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가득 찬 선택지를 하나하나 늘려가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사랑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저와 함께 이 더 시크릿, 더 파워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만드는 그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